자, 19년 9월 24번 하겠습니다. 요건 평창고만 들어가요. 자, 주제는 수학 문제가 과거에서 못푼 수학 문제가 지금까지도 안 풀린다. 이게 지문 주제예요. 수학 문제 그만큼 풀기가 어렵다. 아, 이게 지문의 주제입니다. 자, 가장 초기에 뭐야, 씨. 수업 시작하니까 왜, 씨. 뭐야. 아, 나 별의별, 씨. 딱 시작하니까, 씨. 몰라, 안 보여. 이제 됐겠지? 설명 시작하면 또 우는 거 아니겠지, 제가? 자, 가장 초기에. 아, 씨. 끝났냐? 아, 끝났대. 아, 씨. 아, 뭐야, 경찰이야? 단속. 한참 걸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차들 빼라고, 지금 차들 빼라고. 자, 여러분. 어? 갔어? 갔어? 자, 하자. 여러분, 챌린지 뭐죠? 도전도 있지만 뭐라고? 난제, 어려운 일. 아, 서현이 살아났어. 눈이 초롱초롱해. 자, 가장 초기에 난제, 어려움과 경쟁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수학에서 말이죠. 하고, 주어는 복수네, 그지? Date back to, 동사예요. 날짜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16세기야, 17세기. 이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얘기, 이때부터. 되게 오래됐다. 수학 문제 풀기 어려운 게. 자, 썸은 동그라미 치고, 썸은 단순히 복수니? 썸은 단수의 복수예요? 썸은? 뭐라고 써야 돼, 여러분? 썸은 주어가 될수 없음이라고 써야 돼요. 썸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몇몇, 그래서 복수 같지만 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브 뒤에 명사가 주어입니다. 표시해 놨죠? 자, these problems, these에 관련된 문제는 뭘낼 수가 있고, these가 되면 안 된다. 명사가 복수일 때 똑같이 복수를 맞춰준다. 자, 일부 이런 수학 문제들은 have continued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얘가 주어니까 has가 되면 안 돼요. 해봅니다. continue 뒤에는 적어보자. to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된다. challenge가 동사로 뭘까 그러면? 도전하다도 있고, 어디에 도전하다, 어디에 어려움을 선사하다는 뜻도 있어요.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다는 뜻도 있고. 자, 계속해서 어려움을 선사해 왔는데, 수학자들에게 바로 현대 시대까지 말이죠. 지금도 어려워한다. 옛날에 만든 수학 문제를 지금도 못 풀어요. 수학자들이. 예를 들어, 동요, for example, 동요 뭐가 있죠? 써봐봐. For instance가 동요죠. 자,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 페르마 아닙니까? 페르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알아요? 그 얘기 나와요. 자, 페르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슈라는 단어가, 아씨. 빨리 차 빼라고! 빨리 빼두라고, 차를! 저로 넘어갔어? 저쪽으로? 어? 구급차야? 아, 진짜?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미안해라. 아이고,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여러분, 구급차 타본 적 없죠? 저는 두번 타봤거든요, 구급차. 이제 그 가족분이 아프신 분이 그때 있었을 때. 진짜 구급차 안에 탄 사람의 심정은, 아, 말로 표현 못 합니다. 차들이 앞에 막아서 이제 못갈때 환장해요, 진짜로. 우리 가족은 아픈데. 구급차는 빨리 비켜줘야 돼. 그래서 구급차 소리가 운전하다가, 구급차 소리가 나면, 저 뒤에 보이자마자 차를 이 바꿔, 이쪽으로. 왼쪽으로 틀어요. 비켜줘야 돼, 무조건. 타본 사람은 알아. 자, 잘 가기를. 자, 페르마가 제시했는데, 1년의 수학적인 난제들을. 언제? 1657년에.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프라임 넘버 소수예요. 소수와 디바이드란 단어는 이게 나누다. divisibility 가분성. 그러니까 숫자를 나누어다 뭔가 대상 나눈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막 굳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수학에 대한 걸 많이 제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그 해결책, 해법. 뭐에 대한 앞에 선행사 없다. 뒤에 주어 없다. 불완전한 문장. 관계사 와세자리다. 현재. 요거 또 나오네. be known as는 뭐라고요? 뭐뭐로 알려져 있다. 동격이에요.
봐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얘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로 현재 알려져 있는 그것. 얘랑 얘가 동격이란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알려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정리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진짜 주어는 solution. 요게 동사 자리네 being 안 되고 주어는 solution 단수기 때문에 was가 된다. 이거에 대한 그 해법이 그 다음 보세요. not, a, until, be인데 요거는 사실 따로 구문 정리가 필요한데요. 일단 직역을 해보면 이래. establish가 뭐지 이게? 설립하다, 그죠? 물리적으로는 설립하다고 추상적으로는 확립하다가 돼요. 정하다, 확립하다. 이 해법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는 1990년대 late 후반까지는 말이죠. 누구에 의해? 이 사람에 의해서. 요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언제 확립된 거냐가 애매하다고. 그래서 not, a, until, be 해석을 정확히 쓸게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be 먼저 가. be 이렇게 적어.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가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럼 이 지문이 내용 일치 불일치로 나왔을 때 요 내용이 정확히 들어가 줘야 돼. 다시 정확히 해석해보면 페르바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해법이 이 사람에 의해서 언제가 되어서요?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확립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해법이 안 나오다가 언제 나왔다? 1990년대 후반 돼서 비로소 풀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시간 순서예요. 나대 연틀비를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의 수학자고요. 이 사람은 identify, 뭐뭐을 확인하다, 규정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with를 쓰면 안 된대. 얘는 다른 뜻이 돼요. 뭐뭐와 동일시 되다. 하나가 되다라는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저 수학자가 23개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규정했는데요. 이거 안 풀리네 라고 규정이 맞죠. 구별해냈는데 1900년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 that을 잘 봐야 되죠. 자, that이 나왔을 때 요 that은 관계 대명사 that일 수도 있고 접속사 that일 수도 있어요. 뒤에 번째 해석해보면 이러한 23개의 문제들이 풀릴 것이다. 언제? 21세기에는 풀릴 것이다. 뒤에 빠진 게 있어요? 없어요? 23개의 문제가 앞으로 풀릴 거야. 빠진 게 없죠? 완전한 문장이네? 이 대선 정체가 뭐다? 접속사 대시에요. 이처럼 앞에 명사가 있을 때 접속사 대신 적어놨듯이 동격이 돼요. 이 희망, 즉 풀릴 거라는 희망, 동격이 돼요. 동격이 돼요. 그래서 뒷문장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 위치는 될 수가 없다. 위치가 되려면 뒷문장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 그치? 뒷문장 확인해봤잖아? 빠진 게 없어요. 동격 접속사 대세 자리다. 자, 앞으로는 풀리겠지 라고 하면서 23개의 문제를 발견했대. 자, 근데 썸이 또 나왔네. 썸은 뭐라고? 주어가 될 수가 없다. 오브 뒤에 명사 복순에 워가 되는 것이 맞다. 올드온은 뭐라 그랬죠? 올드온은 접속사입니다. 그죠? 주어 동사 확인하시고 despite, in spite of 전부 다 전치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 받을 수가 없다. 자, 일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긴 했지만 others, 다른 문제들은 남아있는데요. 어떤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네. 다른 문제들 풀리지 않는 게 맞죠. 바로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풀렸는데 다른 건 풀리지가 않더라. 자, 그 다음 좀 더 최근에 요거 보시면 부사가 여러분 부사가 뭘 꾸미죠? 부사가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죠. 요런 게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문장 맨 앞에서 부사가 쓰일 때 좀 더 최근에 이렇게 돼요. 좀 더 최근에 즉 2000년에 그래서 부사 자리예요. 형용사 안 돼요. 문장 전체를 꾸민 자리예요. 좀 더 최근에 2000년에 이 수학 협회요. 인스튜트 협회가 이름을 됐는데 지칭했는데 7개의 수학적 문제들을 이 문제들은 had not been solved 보시면 solve가 풀다죠. 주어는 문제지. 문제는 지가 푸는 게 아니라 풀리는 대상이기 때문에 been pp가 된 거고 그냥 solve 되면 안 되고 비동사 pp 구조가 들어가 줘야 돼. 자, 그리고 had pp가 쓰인 이유에 대해서 had pp 기억납니까? 우리 가정법 할 때 했는데 had pp라는 요 과거 완료는 기능이 뭐라고?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더 먼저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이게 순서가 뭐가 된다? 순서가 1번이 된다고. 헤드 PP를 쓰는 이유는 그러면 이게 왜 더 먼저란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봐봐. 여기다 2번이라 써. 2번이라 쓰세요. 요게 나중이라고. 뭐가 먼저고? 이전에 더 먼저 풀리지 않았던 수학 문제 7개를 지칭했다. 뭐가 먼저 발생해야 돼? 풀리지 않은 게 먼저고 요 7개 가지고 나중에 요 7개가 있으라고 지칭한 거잖아. 순서가 명백하죠. 그 뒤에는 반드시 had not been solved. had pp 구조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냥 were not solved가 되면 요 7개를 지칭한 것과 풀리지 않은 게 동시에 일어난 일이 돼요. 같은 시제가 돼서, 같은 과거가 돼서. 아니잖아. 풀리지, 먼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규명을 한 거죠. 규정한 거죠. 7개라고. 자,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했는데 또 동격 대시예요. 뒷문장 어떨까? 뒷문장은 완전할 겁니다. 아, 즉, 그 희망은 뭐냐면 그 7개의 수학 문제들이 풀릴 거라고, 21세기에는 풀릴 거라고. 위에랑 똑같죠. 전부 다 뭐다? 앞으로는 풀리겠지. 23개. 앞으로는 풀리겠지. 7개. 라고 희망했는데 지금도 어떻다? 안 풀린다. 이런 얘기예요. 지문의 주제가 뭐다?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정말 어려운 수학 문제들이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이처럼 어렵다. 자, 1 million,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의 상금이, 대박. 뭐 10몇억 정도 돼요. 100만 달러의 상금이 어워드가 수여하다요? 수여될 겁니다. 뭐? 푼 것에 대해서 각각을, 이러한 7개의 문제들 각각을 푼 것에 대해서 100만 달러, 10몇억이 수여가 될 것입니다. 근데도 못 풀어. 너무 어려워서. 자,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라고? 전치사 뒤에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 동사가 올 땐 뭐로 바꿔줘야 된다? 동명사로 바꿔줘야 된다. 원래 명사 자리이므로. 그런데 solution이란 명사는 왜 안 된다?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인데 명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여러분? 뒤에 뭐? 이거 저번 시간 했나? 했나 안 했나? 했어요? 왜 안 돼? solution 명사? 뭐 때문에 안 돼? 태어나? solution 되잖아. 원래 명사. 이거 전치사니까. 왜 안 돼요? 여러분? 해석이? 해석이 이상해. 해석이 이상한데, 그래? 각각의 해결에 대해서. 맞잖아. 각각의 해결에 대해서. 해석 되는데? 어? 그냥 해결로. 아, 자. 그렇게 되는데, 어법적으로 따져보자고. 요거 안 했나? 일단, 여기 solve가 틀린 이유. 뭐, 그렇지. solve가 틀린 이유. 전치사 이제 누구 자리? 명사 자리, 그지? 근데 동사가 왔네? 동사는 그냥 쓰면 안 돼. 누구 자리니까? 명사 자리니까, 그죠? 그럼 뭐로 바꿔줘야 돼?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뭐예요? 동명사죠. 동명사는 형태가 어떻게 돼? 동사에 ing. 그래서 solve가 아니라 solving이 됐다.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근데 그러면 solution은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 전치사 뒤에 원래 누구 자리니까? 명사 자리니까. 솔루션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의심이 드는 거야. 근데 왜 안 되냐? 자, 봐봐. 문장이 여기서 끝났다 치자, 이렇게. 이렇게 끝났을 땐 답이 뭘까? 문장이 끝났어, 여기서. 끝나서 solving이냐, solution이냐 물어봐요. 이땐 답이 뭘까? 이땐 solution이 답이에요. 왜? 전치사 뒤에 원래 누구 자리니까? 명사 자리니까, 그지? 이땐 solution을 답으로 골라줘야 돼.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다? 요게 있죠? 요 이치 있죠? 이치. 해석이 뭐가 돼? 이러한 7개 문제 각각을 이렇게 되죠. 을룰이 붙네, 그지?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나는 밥을 섭취하고 먹는다가 있잖아. 답이 뭐야? 당연히 이거 밥을 뭐가 맞아요? 밥을 섭취가 맞아? 밥을 먹는다지, 그지? 밥을 섭취 이상하죠? 이 섭취가 왜 이상하다고? 뭐 때문에? 바로 밥을이라는 뭐야 이게? 목적어죠. 목적어가 나왔을 때 명사를 붙이면 이상하다고. 목적어가 나오면 누가 나와줘야 돼? 국어에서 서술어가 나와야죠. 서술어가. 이게 뭐야? 동사잖아, 그지? 즉, 아, 목적어가 있을 때 누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봐봐. 이게 뭐라고? 일곱 개 문제들 각각 을이지. 목적어죠. 얘 명사지. 밥을 섭취 이렇게 고르는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돼야 돼? 밥을 먹는다가 동사가 돼야 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거 동명사죠. 동명사는 동사라 그랬니 명사라 그랬니? 동명사는 동사입니다. 명사처럼 잠깐 쓸 뿐 기본 성질은 동사예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다로 골라주는 것과 똑같이 된다고. 그 solution, solving이라는 동명사를 답으로 골라줘야 된다. 이 어법 유형 세트로 다 같이 알아두세요. 동명사가 된다는 것과 명사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 정리가 돼야 돼.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부은 거 같이 볼게요. 29번 갑시다. 자, 이거 첫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질문의 주제는 뭐냐면 인간이란 다른 생물과 굉장히 독특한 게 있다. 뭔가 자기 신체를 넘어선 도구를 활용해. 도구를 만들어서 쓰는데 단순히 그거에 고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대상을 에너지로 삼아서 도구를 만든다.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다. 그러니까 질문의 주제가 돼요. 그 얘기를 이제 처음에 합니다. 외부의 에너지 원천을 갖다 쓴다 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뭐야, 석탄 캐다가 때우고 나무에다가 장작 쏘고 이렇게 하죠, 그죠? 풍력발전 이용하고. 이런 동물이 지구상에 거의 인간밖에 없잖아. 다른 놈들은 그런 식으로 이용, 외부의 에너지를 이용 못하거든. 그게 되게 독특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첫 문장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요건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을게요. 봐봐, 원래 요 문장이야. Not only A, 그 다음 but이 생략됐어요. but also B 이렇게 돼요. 뜻은 뭐지?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고. 자, 요거 말고 요 문장으로 일단 해석부터 하자. 그러면서 부정어 도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어 도치 기억납니까, 여러분? 부정어 도치 기억나요? 까먹었나? 한 번 더 정리해야 돼?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예빈이는 꼭 봐야 돼, 부정어 도치. 지금 올려놓을게, 부정어 도치. 가물가물하신 분은 우리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 톡을, 인강을 올려놓을게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자, 일단 해석을 하자. 인간들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한데요. In the sense that 요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요 the sense를 생략해서 거의 안 씁니다, 사실. 그래서 in that이라고 쓰세요. In that 쓰시고. 쌤,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못 쓰잖아요. 아닙니다. 이거는 the sense, 아까 동격 that 했잖아, 그치? The sense equal 뒷문장 전체 똑같다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에요. 그래서 in that이라는 거 어법상 맞다는 걸 아셔야 돼. 학교에서 이걸 지우고 in that이라는 애도 얘는 어법상 맞다 이렇게 아셔야 돼. 뜻은 주어가 뒤에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서란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법적으로도 그러하고 해석적으로도 그러하고. 꼭 알아둡시다. 자, 인간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어떠하다는 점에서, 그 인간들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것을 뭐 ever는 그냥 강조해요. 점점 widen 확장되는 도구 세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그죠? 점점 도구가 많아져. 이것도 독특한데. 자, not only A, but also B에서 A뿐만 아니라 B도죠. 강조점은 뭘까? A를 강조하는 것과 B를 강조하는 것과. 잘 생각해봐. A뿐만 아니라 B도 뭐가 돼?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B에 글쓴이 요지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나데이 법비도 마찬가지. A가 아니라 뭐다? B다. 걔도 B가 요지가 들어가요. 이제 요지를 잘 보자. 이것도 독특하지만 또한 독특한데 뭐? 유일한 종이라는 거. 어디에서? 지구상에서 유일한 종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 이렇게 돼요. 어떤 유일한 종이냐? Construct가 뭐죠? Construct? Construct 하면 여러분 이제 뭐 건설만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구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성하다, 만들다. 그 형태를 구성해 왔다는 점이 되게 독특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형태? Complexity, 복잡성이에요. ITY는 뭐뭐성이라는 명사가 된다.
복잡성의 형태를 구성해 왔는데 이 형태란 이렇게 돼요. 잘 봐. 얘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앞에 있는 거를 선행사로 삼죠. 근데 뒤에 해석해 보면 외부의 에너지 원천을 사용하는 건 복잡성이 아니라 요 형태들이 맞죠. 복잡성을 든 형태들. 선행사는 요 forms로 보셔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죠. 선행사 복수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뭐가 돼야 돼? s를 빼줘야 돼요. use가 돼야 된다. 아,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하나 건너뛰고 저 앞에 있는 걸 삼을 수도 있다. 자, 다시 해볼게. 인간은 독특한데 뭔가 확장되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유일한 종이라는 게 독특하다. 지구상에서 어떤 유일한 종이냐면 복잡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어 왔는데 이 형태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외부의 에너지 원천을, 외부 에너지를 끌어다가 활용할 수 있더라 라는 점에서 되게 독특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동물이 풍력발전, 화력발전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질문의 주제다. 여기서 자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나론이 있죠? 요걸 좀 뿐만 아니라 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 자 뒤에 있던 걸 강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문장 앞으로 땡깁니다. 그죠? 자 땡겼으면 땡겼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그 표시해 줄 때 뭔가 단어를 추가하면 또 의미가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단어를 추가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주어 동사 위치를 동사 주어로 바꿔준다. 이러면 표시가 되는 거예요. 땡겼다는 표시가. 그래서 are humans라고 순서가 바뀌죠. 요걸 뭐라 그래? inversion, 뒤바꿈, 도치라고 이야기해요. 도치의 기본 개념이 이건 것이다. 봐봐. 생각할 수 있는 어법 유형은 나론이가 문장 처음에 올 수가 없죠. 나론이는 원래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게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왔죠. 뒤에 있던 놈이 앞으로 왔으면 뒤에 뭐 해줘야 된다고? 도치를 반드시 해줘야 돼. 그래서 밑에처럼 humans are unique이라고 원래 순서대로 되면 틀리다라는 어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죠? 도치. 동사주어로 바꿔줘야 된다. 그 다음 밑에 내용 읽어보면 외부의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반대로 internal 뭘까 이건? 내부이란 뜻이에요. 흐름상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자. 자 이것은 fundamental 뜻이 맞아? fundamental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 이것은 근본적인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뭐? 외부 에너지를 갖다 쓰는 거. 이거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이거. 그 다음도 조금 복잡한데 보세요. 자 일단 콤마 위치는 여러분 콤마 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일단 접속사 and로 바꿔줘요. 그리고서 요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주로 많이 봤거든. 그 발전 새로운 발전이기 때문에 and is로 바꿀 수 있는데 앞에 전치사 for가 있죠. 그래서 and for is로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바꿔줄 수 있어. 바꿔 이렇게 뒤에 전면걸 무기겠지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보면 자 이것은 근본적인 새로운 발전인데 그리고 그 새로운 발전에 있어서 이렇게 돼요. 새로운 발전에 있어서 there were 자 there wanna was는 주어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뒤에가 복수이기 때문에 반대로 앞에 동사가 were가 된 거예요. 요거 was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좀 어려운 단어예요. precedent란 단어는 pre란 단어가 들어갔네. pre란 접두사 뜻이 뭐라고? 뭐뭐 이전에 before라는 뜻이에요. precede는 뭐뭐보다 앞서서 일어나다 먼저 일어나다 선행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명사가 붙어서 전례가 돼요. 앞서서 있었던 예시 이렇게 돼요. 전례라 그래요. 봐봐. 그리고 이 새로운 발전에 있어서는 논에 없었어요. 뭐가? 전례가 없었습니다. 긴 역사 기간 동안에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종도 외부 에너지를 끌어쓴 놈은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이 참 대단하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요 놈을 요렇게 쓴 거 이해되죠? 그죠? 콤마 위치는 and하고 선행사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보면 일단 for하고 for t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뭘 쓸 수가 없다? 전치사 쓸 수가 없고 아까 나왔던 콤마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for가 있기 때문에 that을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얘 자체 뭐가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한 단어 뭐로 바꾼다? 관계 부사란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where이란 걸로 바꿀 수 있어. where이란 걸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변형이 가능하다. 한번 봐봐.
관계부사 where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온다?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아까 확인해봤지, 그지? 긴 역사 속에서 전례가 없었다. 빠진 게 없죠? 그 where이 맞고 확인되고. 그럼 반대로 이 자리에 for which나 where이나 둘 다 똑같죠, 그죠? 둘 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 자, 반대로 위치만 딱 오면 틀린 이유.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근데 뒷문장 해석해봤잖아. 뒷문장 어때요? 완전하잖아. 위치는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므로. 그러면 위치가 되게끔 하려면 똑같이 적어보자. 자, 적으세요. 콤마하고 위치를 적어.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바로 요 문장 끝에 여기 뭐가 있으면 돼요? 전치사 for가 남아있으면 돼요. 이렇게 for가 요 남아있던 for가 앞으로 가서 for which가 됐다가 where로 바뀌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문장을, 그러니까 위치냐 where이냐 물어봤다, 제자 어법을 물어봤는데 뒤에 뭐 여기든 주로 여기 되겠죠? 여기에 전치사 for가 있다. 그때 답이 뭐가 돼야 돼요? 답이 그땐 위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for가 남아있으므로. for가 없어, 그때 뭐가 되고요? for 위치가 돼서 한 단어로 where이 바뀐 거기 때문에 where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뒤에 남아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능력은, 외부의 에너지를 쓰는 이러한 능력은 may first have emerged. 자, emerge라는 단어가 뜻이 뭐죠? 등장하다라는 단어예요. 지원아, emerge는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단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요 may라는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었다는 거예요. 얘를 쪼개보자. first는 부사니까 빼도 되고요. 자, 써보세요. may하고 플러스 had emerged라고 쓰자. 요게 원래 형태예요. may라는 조동사 뒤에 had pp가 붙은 거예요. had pp가. 왜 had pp가 붙었냐? 봐봐. 이 능력, 외부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능력은 지금 나타난 거에, 옛날에 이미 나타났던 거야. 옛날에 나타났던 거죠, 그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head pp를 붙인 이유는 main은 뜻이 뭐야 이거? main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현재예요. head pp 뜻이 뭐라고 할까? 더 먼저 뭐뭐 했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 두 개를 합쳐봐봐. 그럼 뭐가 돼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근데 뭐뭐 현재지. 현재보다 더 먼저가 되네. 최종 시제가 뭐가 돼?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여기 적어놓은 등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쌍시옷받침 들어가는 과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얘가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다? 과거 완료다. 그래서 과거로 해석이 된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 자, 그리고 근데 왜 얘가 have가 돼요? may 조동사 된 동사가 뭐가 되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may have pp가 됐을 뿐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현재 완료지만 진짜 붙은 시제는 과거 완료다. 그래서 과거를 해석을 한다. 자, 그 다음 몇 가지 보자. 해석부터 하고, 이 능력은 처음으로 등장했을지도 모르는데 between 몇 개 사이? 두 개 사이, 이렇게 돼요. 자, 다른 거 적어볼까? 어몽 안 되죠. 어몽 몇 개 사이? 세 개 이상 사이일 때 쓰고, 1.5 밀리언이래? 150만 년이 돼요. 150만 년과 50만 년 전, 요때쯤 어디 사이에 등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콤마 외는 관계 부사도 콤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이 돼요. 똑같이 일단 접속사 뭘 써줄까? and 쓰세요. and 하고, 그 다음 앞에가 시간의 개념이니까 콤마 외는 and then으로 무조건 바꾸면 돼요. 그리고 그때에, 요 사이에, 그때에 인간은 시작했지요. 불을 통제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불을 사용하는 것이 외부의 에너지를 처음 사용한 첫 사례가 되겠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막 발전을 했죠. 자, 요 부분 잠깐 보시면, 메이 자리에 슈드를 쓰면 틀렸대요. 슈드가 뜻이 뭐죠?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 많죠. 그럼 슈드 뒤에 have pp가 붙었네. 얘는 적어봐봐. 뜻이 뭐가 돼요? 등장 과거니까 했어야 했다가 돼요. 그런데 등장하지 않아서 너무나 유감이 내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단어가 돼버린다. 자, may로 가줘야 되고, 또 하나. 그래서 may emerge는 안 돼요. 이게 뭐가 돼? 그냥 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현재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능력은 지금 옛날이라는 시점도 있잖아. 반드시 옛날에 등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헤드 PP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죄다 틀리다. 하나 더 하면, 자, emerge라는 단어가 뭐라고 여러분? emerge라는 단어가 나타나다 등장하다죠. 그럼 얘도 뭐가 없어? 주어가 등장한다. 뭐가 없어요, 이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지, 얘도. 그지? 그럼 얘도 뭐가 안 될까? 비동사 PP가 또 안 되는 동사, 얘도. 해석상 봤더니. 그럼 봐봐. 이런 식의 어법을 추가하세요. May first have been emerged라 쓰시고, 요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emerge는 비동사 PP가 나올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다. 야, 이 질문 할 게 많다, 그지? 자, 그 다음. 이제 이때서부터 이제 점점 발전을 해요. 자, 적어도 5만 년 전으로부터 썸이 또 나왔네? 썸은 뭐라고? 주어가 될 수가 없다. 누가 주어다? of the 명사. energy. 이거 주어예요. 동사는 밑에 was, used로 연결돼요. 단수기 때문에 was가 돼요, 이렇게. 자, 일부 그 에너지인데 store 명사로 가게. 동사로는 뭐죠? 동사로 뭔맛을 저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너지는 저장되는 거네. ing 틀리고요. 어디에 저장되는? 공기와 물의 흐름에 저장되는 일부 에너지가 사용되었는데요. 운항에 이제 배 띄우는데. 그리고 상당 훨씬 더 비교급을 강조해서 much가 훨씬이에요. very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다. later가 비교급이냐고? 비교급이지. late의 비교급, 늦은, 뭐야, 더 늦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밑에 letter는 뭐죠건? letter, 뭐라고 읽어? 얘는 전자, 후자 할 때 후자라는 뜻이에요. 될 수가 없고. 자, 그리고 훨씬 더 나중에 또한, 자, 뭐, 요게 1번이고 2번 이렇게 돼요, 4가. 뭘 위해서 또 사용되었냐면, 바로 첫 번째 기계들의 파워,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끌어쓰는 발전사항이 나온다. 이게요, 보세요. 요게 순서나 문장 삽입으로 나왔을 때 단서가 있죠. 시간상의 단서가. 150만 년 전에서. 그 다음 어디로 가? 5만 년 전.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만 년 전. 시간상으로 단서가 있지, 그지? 순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자, 약 만 년 전으로 좀 더 최근으로 왔어요. 약 만 년 전에. 그 다음. 자, 인간들은 학습했는데요. learn이라는 동사 뒤에는 반드시 to 부정사만 씁니다. ing 안 돼요. 경작하는 것을. 식물을 경작하는 것을. 그리고 tame이 길들이다요. 길들이는 것도 학습했는데 동물들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to 부정사. 그에 따라서 통제하는 걸 학습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들을 말입니다. 요 these도 this는 틀렸다고 적어두자. 뒤에가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자, tame, 길들이다라는 단어의 동의어 써볼게요. 길들이다, 어? 여러분 아닌가? 다른 학교네? 가축화하다라는 얘기죠. 요런 단어가 있어. 좀 어려운 단어가. 근데 반드시 알아둬야 돼. EBS 수특 영어에 이미 등장했던 단어예요. 여러분이 봤던 교재. domesticat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길들이다라는 뜻이야. 길들이다, 가축화하다 라는 키워드고, 여기서 명사가 되면 domestication 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요 domestication, 가축화, 길들임이란 단어는 EBS에 해마다 등장하는 키워드예요. 여러분이 고3 때 보게 될 EBS 교재에서도 반드시 나온다. 가축화라는 단어는. 지금 미리 외워두세요. domesticate, 길들이다, 가축화하다. domestication, 가축화. 자, 바로 곧 있어서 그 인간들은 learn 뒤에 뭐라고? 투부정사라고. 사용하는 걸 학습했는데, 바로 동물의 muscle, 근육의 힘을 말이죠. 아, 그래서 이번엔 동물의 근육의 힘을 이용했다. 그러고서 만년 전인데 이제 250년 전으로 훌쩍 또 시간이 흘러요. 자, 250년 전에 비교적 최근이죠. fossil fuel, 화석 연료예요. 화석 연료가 사용되는 게 맞죠. 비동사 PP.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어디에? 큰 규모로 말이죠. 뭘 위해서? 아까 파워 얘기했지? 기계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 말이죠. 그 다음 잘 봐요. 그 다음 자 thereby 동그라미 치고 thereby 동그라미 치고 이게 이렇게 적어두자.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적어두세요.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다. 이게 왜 중요하냐? thereby가 뜻이 뭐라고? 그에 따라라 돼. 그에 따라. 그에 따라 그러므로 뭐 이런 연결어랑 비슷해서 thereby 그에 따라. 얘는 접속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접속사는 역할이 뭐지? 앞에 주어 동사와 뒤에 있는 주어 동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거든. 부사는 그런 연결을 해 못해. 못해요. 얘는 그냥 뭐야? 연결이 아니라 수식이에요. 수식. 자, 그래서 요런 어법을 낼 수 있고 이제 요게 created가 맞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잘 들어. 일단 요 문장의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뀌기 전에 원래 문장 이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자 기계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it은 앞에 있는 내용을 봤자 화석연료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 이렇게 돼요. 화석연료가 그렇게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thereby 부사로 들어가서 그에 따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에 따라 만들어냈는데 하고 뒷문장 돼. 무엇을? 사실상 무한한 양의 인공적인 복잡성을 만들어냈으면 이렇게 돼요. 엄청 복잡해졌다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여기서 봐봐. 요 end가 없어도 되니 꼭 있어야 되니 요 end가 어때요? end가 없어도 돼? 꼭 있어야 돼? 꼭 없어도 돼? 그래? end가 뭐야 이게? 접속사죠? 앞문장에 뭐가 있어 지금? 앞문장에 주어 동사가 있죠? 그지? end 뒤에도 뭐가 있고? 주어 동사가 있지? 절과 절을 이을 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지? 그니까 end가 있었던 거라고. 이해되나요? end가 필요해. end나 as가 접속사 뭐가든 필요해. thereby는 뭐라 그랬어 이거? 접속사가 아니라 이건 부사라고. 얘는 연결 절대 못해요. 해석이 마치 연결해줄 것 같이 착하게 되는 거지. 해석만 이러할 뿐 접속사가 아니에요. 절과 절을 연결 못합니다. 애초에 thereby는. 그래서 end라는 게 필요했었다고. 이해됐죠? 그죠? 별거 아니야. 여기서 분사구문으로 가보자. 처음에 뭘 지워요? end를 지웁니다. it은 앞에 있는 내용이죠? 대규모로 사용된다는 거? it 지우고 남아있는 동사에 뭐 붙이는 게 분사구문의 완성이야? ing를 붙이면 분사구문으로 완성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thereby 나오고 creating이 남은 거라고. creating 그에 따라 만들면서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학교에서 분사구문 된 거 이해되지 그지? 분사구문으로 ing가 돼야 앞에 있는 주어동사랑 연결이 된다고. 분사구문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접속사가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생략되면서 만들면서란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자 학교에서 이거 말고 thereby created라고 나왔다 치자. 이 created는 과거 동사겠죠? 그지? 과거 동사를 쓰였겠지 그지? 맞다면.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여러분 맞다 이 틀렸죠 근데? 왜 틀렸어? 동사 쓰면 안 되지. 뭐로 바꿔줘야 돼?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뭐로 바꿔줬어 우리가 위에서? 분사구문으로 바꿔줘야 돼요. creating으로. 그래야 연결된다고 만들면서라는 해석으로. 그런데 뭐야? 그냥 과거 동사만 썼죠? 이러면 안 되지 그지? 근데 이게 마치 맞을 수도 있다는 착각이 들어요. 뭐 때문에 이거? thereby가 뭐라고 착각한다 이걸? 접속사로 착각하면서 그에 따라 만들었다. 해석은 되거든. 근데 아까 말했지만 thereby는 뭐라고? 접속사가 아니라 뭐라고 이건? 부사입니다. 앞에 있는 주어 동사랑 이 동사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thereby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부사기 때문에. 그래서 thereby created는 안 되고 이렇게 쓸 거면 여기 뭘 써줘야 돼? and 같은 접속사를 반드시 써줘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동사랑 앞에 있는 동사랑 접속사가 있을 때 thereby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됐나 이거? 그래서 요건 틀리고 뭐로 바꿔줘야 돼? 아 and created로 쓰던지 아니면 생략하면서 분사구문으로 가주던지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어법이 나오냐? thereby가 해석상 뭐로 착각하기 쉽다? 접속사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접속사가 아니란 얘기야. 쟤는 뭐다? 부사다. 이러냐, 부사다. 그래서 thereby 뒤에 반드시 분사고문 ing가 돼야 연결이 된다. 동사는 나올 수가 없다.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created로 쓸 거면 접속사를 다시 살려줘라. 자,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에 따라 만들어요. 사실상 무한한 양의 인공적인 복잡성을. 이 복잡성이란 우리가 오늘날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대신 적어볼까? 접속사니 관계대명사니 대신 뭘까요? 뒤에 봐봐.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다. 오늘날에 익숙하다 이상하지. 뭐뭐에 뭐에 익숙한지 대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Today엔 부사입니다. 오늘날이란 부사예요. 오늘날. 뒤에 목적어가 없는 뭐다?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이거 불완전한 문장. 따라서 누구 자리? 관계 대명사 자리예요. 이 that은 위치로 바꿔줄 수 있고 where이 안 된다. where은 뭐다? 관계 부사다. 뒷문장 어때야 된다? 불완전해야 돼요. 잘 봐야 돼. 저 today는 부사로 빠지는 거야. with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그래서 여기 어법거리가 굉장히 많네. 여기에 무한한이라는 단어 동의어 적어볼게요. 무한한. 여러분 아는 요 단어 아나? infinite 이란 단어였어요. infinite. 뭐죠 이거? 무한한이란 단어고. 요게 fin 이란 단어죠. fin. fin 이란 단어는 end란 뜻이에요. 끝내다란 뜻이에요. 완성하다 영어로 뭐지? 완성하다? finish죠. 그죠? 뭐가 들어갔어? fin이 들어갔죠. 영화 보면 마지막에 외국 영화 중에 이런 게 끝에 이런 게 떠. 약간 뭐 fin이라고 딱 떠요. 이렇게 끝! 끝! end란 뜻이야. end. 오케이? fin은 end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요 단어, 요 단어가 원래 먼저였어요. 요 단어. 이렇게 뭐가 들어갔어요? fin이 들어갔죠. 발음이 finite. 이렇게 finite. 얘가 뭐다? 얘가 limited란 뜻이에요. 제한된이란 뜻이야. 끝이 있는이란 뜻으로. finite. 요 단어 알아둬야 돼. 여기다가 부정의 접두사 in을 붙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무한한이란 단어에 동의어가 돼요. 그래서 unlimited, infinite 똑같고. 그럼 추가하자. 여기에 뭐가 되면 안 돼요? finite은 이상하지, 그지? 되게 여러가지라는 묘사가 들어가야 돼요. 되게 많은이란 묘사가. 그러니까 finite은 이상하고 무한한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무한한이란 단어의 동의어 하나만 더 적자. 바로 unbounded란 단어가 있어요. unbounded. unbounded. bound가 테두리를 치다란 뜻이거든. 테두리가 없는, 그래서 끝이 없는, 무한한.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30번 갑시다. 30번. 오늘 30번까지 딱 할 수 있을 듯? 자, 얘는 이 볼테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볼테르, 이 사람. 볼테르가 어떤 사람이냐면 언론의 자유, free speech. free speech, 아니면 freedom of speech, 다 똑같아요. 언론의 자유란 뜻이에요. 말할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옹호를 하냐? 내가 이제 민석이랑 얘기하는데 민석이가 나의 생각과 달라.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야, 네 말은 틀려, 내 말이 맞아, 이러잖아. 그지? 네 사람은 자기 생각과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당신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기회는 난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무조건 자유롭게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옹호하는 사람이에요. 태연아. 그래서 챔피언이란 게 옹호자란 뜻이 있어요. 옹호자, supporter. 언론의 자유와 religious 뜻이 뭐죠? religious, 종교적인. tolerance, 관용이란 단어예요. 잘 참아주는 거, 봐주는 거. 언론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의 옹호자인 동격 볼테르는 was 뭐냐? controversial 뜻이 뭐죠? controversial? 논란의 여지가 있는, 논란이 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figure란 단어가 뜻이 참 많아요. 뭐가 있죠? 모양. 지금처럼 사람에게 하면 인물. 또 수치, 숫자.
그리고 동사로는 생각하다. 모양이란 단어에서 형상. 그래서 우리가 아는 피규어가 이거죠. 피규어. 그죠? figure. 피규어. 피규어로 외우면 되겠네. 피규어. figure. 형상, 모양, 인물 이렇게 돼요. 숫자. 자, 예를 들어 이 볼테르는 be, suppose, to 기억하시고 반드시 to 부정사예요. 자, 여기 추가하죠. 거. having이 되면 틀렸다고 추가하세요. 반드시 to 부정사야. 뭐뭐 한다고 여겨졌는데 예를 들어서 고디에가 중요한데요. 이 declare라는 단어 뭔지 아나? declare 선언하다. 봐봐. 볼테르는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없어요.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뭐 중세 뭐 이때 기독교 막 저기 할 때 아주 옛날 사람 볼테르 아주 옛날 사람 봐봐. 근데 요건 봐봐. 시제가 뭐야? 그는 여겨진다. 시제 저거 봐봐. is가 들어갔네. 시제가 뭐야 이거? 현재죠. 그죠? 언제 여겨진다? 지금 사람들에 의해 지금 요렇게 여겨진다 이런 얘기야. 이게 현재지 그지? 그죠? 근데 뭐? declare 뭐라고 이거?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봐봐. 볼테르는 언제 사람이라고? 옛날 사람. 이미 죽었어. 근데 이건 지금 뭐야? 동사가 지금 여겨진다죠. 볼테르가 뭔가 선언한 거는 지금 선언하는 거야? 옛날에 선언했던 거야? 옛날에 선언했었죠. 그죠? 그 옛날에 선언했던 것으로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되어진다 이런 얘기거든. 이해되니 이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얘는 현재죠. 그죠? 근데 볼테르가 이거 뒤에 거 이거를 선언한 거는 현재야 과거야? 과거죠. 시제가 다르지 그지? 그러면 두 개가 여겨지는 것과 선언한 게 똑같은 시제야? 아니면 선언한 게 먼저야? 선언한 게 더 먼저죠. 그지? 옛날에 주장했으니까.